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는 사설시조 작품을 볼게요. 교재 몇 쪽이냐면, 교재 몇 쪽이냐, 74쪽이거든요. 그러니까 74쪽에 두터비 파리 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두터비 파리 물고 있죠? 이거 굉장히 고기신문으로 많이 나오는 특히 풍자의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특히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사용했을 때는 항상 고기신문으로 나오는 시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갈래가요.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는 뭐냐면 초장, 중장, 종장이 3장, 6구의 형식이거든요. 시조가요. 그래서 중장이 길어진 형태의 시조다. 원래 중장, 종장 다 길어지는 게 맞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주로 유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평민이 창작했다. 요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민이 창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터비가 두꺼비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자 두꺼비에다가 우리가 뭘할 거냐면 세모를 할게요. 왜냐면 얘는 나쁜 거죠. 자, 어떤 아이냐면 얘는 탐관오리죠. 탐관오리고요. 그리고 지방관리자예요. 지방을 관리하는 그런 지배계층이고요. 파리를 보다 두터비가 두꺼비가 괴롭히고 있는 파리를 보겠습니다. 그죠? 백성이겠죠? 누워 진흙 위에 앉아 있어요. 치달아 앉아 있어. 건너산을 바라보는데 백송골이 떠 있대요. 자, 백송골 동그라미 할게요. 동그라미 떠 있는데 가슴이 끔찍해서 뛰어 내달리다가 진흙더미 아래 자빠졌대요. 누가? 두꺼비가요. 누가 무서워서요? 백송골이 무서워서요. 알겠죠? 백송골은 그럼 매예요. 새인데 독수리 같은 애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잡아먹힐까봐 도망쳤다는 얘기죠. 백송골은 그러면 두꺼비보다 힘이 센 사람이겠죠. 중앙관리. 이죠. 한양에서 지배계층, 한양의 지배계층이라는 거죠. 모처라. 자, 모처라 동그라미 볼게요. 네모든 동그라미는 상관없어요. 왜요? 왜 이렇게 했죠? 글자 수 보정 부분이죠. 자, 시조의 상사, 종장, 첫 음보는 고정이에요. 몇 글자? 세 글자 보정이라는 거. 아이구야, 날랜 나이스 만정. 내가 날래서 빨라서 망정이지 어혈질 뻔해라. 멍들 뻔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쌔서 망정이지 아이고 멍들 뻔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날쌔서 내가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거고요.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자화자찬. 그다음에 허장성세. 허세를 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허세 부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허장성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꺼비, 파리, 백송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제가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화자가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화자가 두꺼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부터는 두꺼비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대요. 그래서 중장이면 어디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지금 화자가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렇게 보는 시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뭐겠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나열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약간 조금 더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실감나게 표현이 나는 실감나는 어조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봅시다. 시적화자는 녹음이 어떤 상황에 놓이냐. 두터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혹은 두터비. 중장부부터 두터비로 전환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송골 보고 놀라 두 마리로 떨어진 후 뭐를 부렸다. 방금 뭐를 부렸다 했죠? 어세를 부렸다. 그죠? 탐관울의 잘못된 모습을 풍자적으로 어떻게 한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죠? 풍자와 비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잘 나온다. 3번 별표합시다. 뭐죠? 두터비. 그 다음 건 파리. 상극관리. 이거예요. 백송골. 외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두꺼비보다 힘이 센 존재죠. 자,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이거를 우의적 수법이다. 우의. 그러니까 우화. 라는 거죠. 우화동화 알죠? 종장에서 뭐를 바꿨다? 종장에서 화자를 바꿨다. 누구로? 자, 두꺼비로 바꿨다. 그래서 풍자 효과를 높인다. 탐관울의 횡포. 그 다음에 어장성세를 풍자한다. 풍자에는 비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면 되네요. 자, 다음에 조금 위로 넘겨서요. 매화를 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이게 권섭의 매화라는 거고요. 매화 나오면 항상 예찬이에요. 왜냐면 사군자를 대표하죠. 자, 권섭의 매화 시적 특징 간단하게 나열해서 써보면 매화를 의인화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건네는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리적 표현 사용했고요. 네 번째, 선비의 지조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비교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건 연시조네요. 그죠?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개씩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 모청. 모청은 지붕이에요. 초가 지붕의 처마인데, 지붕의 처마.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붕의 처마. 처마. 모처의 달이 진, 자, 질 때 첫 잠을 얽힐게요. 자, 지붕의 처마에 달이 졌을 때 잠을 얽힐게요서 반벽잔등이라고 했어요. 반벽잔등. 자, 벽에 걸린 등불이에요. 쉽게 반벽잔등이라는 표현이 고전시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벽에 걸린 등불이다. 쉽게 생각하세요.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가지고 달이 떠 있고 나는 벽에 걸린 등불에 등불을 보면서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보여 있어? 그 하룻밤 사이에 매화가 꽃이 폈어. 그걸 누구와 같다? 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야라는 거는 하룻밤 사이에 요 달이 떠 있던 이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보시면 하룻밤에 매화가 피어나니 님을 만난 것처럼 반갑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아마도 이 벗이 풍운이 그지없다라고 했어요. 풍운. 풍운이라는 건 바람풍이 아니에요. 바람풍이 풍류, 풍류할 때 풍운이야. 알겠죠? 바람풍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풍운은 나쁜 뜻이 아니야. 풍류. 운치. 그지 없다. 끝이 없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풍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벗님. 이 벗님이 누구겠어? 매화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매화를 보면서 느낀 흥취가 야 표현인 거야. 뭘 느꼈어요? 풍류를 느낀 거야. 그죠? 옥골 비문이 냉담도 하구나. 그랬어요. 옥골 빙혼 앞에 뜻 써있거든요. 해석하면 깨끗한 용모와 넋이에요. 넋. 넋이라는 건 영혼이죠. 그치? 그래서 매화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 옥골 빙혼이에요. 옥골